3번 수업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가 수업 얘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아까 1교시, 2교시 2시간에 걸쳐서 ADHD, 즉 수업을 방해하고 산만하고 떠드는 애들 때문에 고생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합니다.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때그 마음속 밑에 뭐가 있다? 이응이응감? 무슨 감? 아까 말씀드렸죠? 떠들고 수업방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울감.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도 상당히 우리가 원인을 알면 너그러워지거든요. 예, 한 선생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력하고 학습 동기가 없는 것도 사실은 무엇에서 비롯되겠다? 역시 우울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데 선생님들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다고 잠을 깨우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선생님, 남교사가 여학생을 깨우면 안 된대, 건드리면 뭐 성추행이래. 그래서 이런 무기. 네, 요게 저희가 애들 깨우는 무기입니다. 손안 대고 붙을 수 이거는 뽀로로 마이크라고 하면 검색해서 구입하실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수입품을 하게 된, 수업 끝났다. 이제 이만하고. 요건 음성 변조기인데, 요거는 지금 국내에서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기 교감 선생님하고 남자 선생님 두 분은 요거를 좀 구입하시면 애들 깨울 때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수업하다가 우연히 아이들과 수업하고 재밌는 대화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축구부 암흑에 영어 시간에만 앉냐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한 애가. 에이? 하루 종일 자고 영어 시간에만 앉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네, 그래요. 막 웃었어요. 뭐 인신공격하는 거. 어쨌든 제 수업엔 앉았는데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선생님, 그런 생각 드시죠?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어떤 시간에 자? 그랬더니 애들이 와서 아이들은 아침에 와서 무엇을 보고 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채팅창에 답 주시겠어요? 요즘 아이들 졸려서 자는 거 아니다. 뭘 보고 잔다? 뭘 보고 골라서 잔다? 채팅창에 답 주실래요? 드래그 하면 답이 나옵니다. 얏! 한 글자 더. 한 글자 더.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 애들이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대. 아침에 와서 제가 하반 수업할 때인데,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수업에 자냐? 그랬더니 이건 좀 진지한 질문입니다. 애들이 답을 했어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떤 수업에 잘한다? 아니, 지읒, 지읒, 충. 지읒, 오, 정답. 오, 뭐, 한 소리. 근데 수업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이제 좀 성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애들이 이 시대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에 바로 진지충 수업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서도 제가 사실 죄송한 게 뭐냐면, 교사는 재미있어서 된 선생님 있을까요? 다 어때서 된 거야? 뭔가 좀 보람을 찾고 진지해서 된 거야. 근데 그런 선생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지. 그런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 제가 이제 아까 안경 하나 보셨지만 수업 시간에 이 정도 안경 정도는 써줘야,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이 정도 써주고, 그냥, 애들이 재밌는 걸또 원하는데, 말로는 재밌게 안 돼. 그게 말재주는 쉽게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머도 맨날 듣고 맨날 까먹는데. 저는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애들 눈높이에 맞는 장난감 같은 거, 뭐, 이 말도 안 되는, 야, 쏠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자던 애들이 점점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